to get up. Hey, hey, hey. 최신 인기 가요는 물론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휘리릭 날아가 추억 속의 가요까지 함께 만나봅니다. 최신 인기 가요와 추억의 가요 톱10을 동시에 잡는 차트! 러브게임만의 크로스 차트 금주의 인기 가요 톱10! 유재필의 느낌 있는 클라스로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이제 시작해. 유재필의 느낌 있는 클라스! 삐리 팍팍 오는 아이콘 클라스입니다. 와. 2015년 데뷔곡 취향저격으로 대중의 마음을 제대로 취향저격하면서 가요계에 데뷔했고요. 아이콘이 왜 좋냐고 물으신다면 대답해드리는 게 인지상정! 좋아하는데 이유가 있나요? 그냥 아이콘이라서 좋죠. 이번 신곡 왜왜왜로 다시 한번 대중들의 취향을 저격한 아이콘 클라스. 오늘은 아이콘의 만내, 진환, 그리고 동동이 동혁과 금주의 인기가요 톱10 달려봅니다. 가자! 유재필 씨 개인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슬재야 느낌필 느낌 있는 남자 채 아프네요. 아이콘 전체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get ready, showtime. 안녕하세요, 아이콘입니다. showtime. 반갑습니다. 아니 우리 감독님 이렇게 박수 크게 치시는 거 처음 봤어요 지금. 아이콘. 나심패했어. 약간 되게 좀 이렇게 친정집에 다시 돌아온 느낌이에요. 네, 너무 오랜만에. 정말 너무 오랜만에 와가지고 진짜 너무 보고 싶었어요. 너무 너무 더 잘생긴 멤버부터 개인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 가위바위보라고 얘기하죠. 아니 뭐 이렇게 한 번에 단정 지어버립니까? 먼저 하세요. 아침부터 먼저 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콘 진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너무 오랜만입니다. 아이콘의 동혁입니다. 진짜 아니 작년에 앨범 나오고 너무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진짜 울 뻔했잖아요. 네. 아, 지금 울고 계신 거 아니에요? 진짜 울고 있어요 진짜. 중간중간 멤버들 막 연락은 했었는데 네네. 그래도 이렇게 공식적인 활동으로 좀 만나야 되는데 1년 만에 컴백 소감을 물어봤더니 우리 진환 씨는 우리 네. 아이코닉한테 너무 미안하다. 근데 사실 뭐 녹음 과정이 재밌었다. 바비 씨 얘기했었고 뭐 준혜 씨 뭐 기뻤다. 뭐 이런 분들도 있었는데 네. 뭐가 그렇게 미안했습니까? 사실 이 노래가 나오고 이런 게 제 마음대로 되진 않아가지고요. 네, 정말 많이 내고 싶고 정말 많이 나오고 싶은데 또 그게 마음대로 되지가 않으니까 네. 또 미안한 마음이 크고 네. 또 그쵸 보고 싶기도 하고 네. 그래서 미안한 마음이 항상 큰 것 같아요. 아이코닉 사랑해요 한번 부탁드려요. 아유. 귀엽게 부탁드립니다. 카메라 보시고 예. 우리 아이코닉 사랑해요. 아유, 감사드립니다. 아 그리고 동혁 씨는 네. 제가 뮤직비디오 보니까 헤어 이렇게 긴 거 너무 맞아요. 분위기 있고 괜찮았는데 아, 활동 때 헤어 컷을 해서 아, 왜 뭐 무대랑 뭐가 좀 안 맞았나 왜 헤어 컷 하신 거예요? 아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일단은 좀 오랫동안 기간이 있는 동안 좀 파격적인 변신을 하고 싶어서 네. 머리를 좀 길렀는데 네. 또 오랫동안 기르고 이제 다양한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팬분들께 약속을 했었어요. 한번 또 짧게 싹둑 잘라서 동동이로 돌아오겠다 했는데 팬분들이 많이 기다리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네네. 좀 예상보다 빠르게 자르고 돌아왔습니다. 아 보통 활동 중간에 자르긴 쉽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예. 네. 뭔가 좀 짜잔하고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가지고. 네네. 네. 아 뮤직비디오에 헤어가 이제 기니까 바람이 너무 부는데 맞아요. 잘생긴 동혁 씨 얼굴을 다 가리는 네. 거야. 아니, 그래서 별명이 생겼어요. 예. 그 장면 나올 때마다 네. 미역머리라고. 아 미역머리. 머리에 미역 달고 나왔냐고. 바람이 이쪽으로 불면 헤어가 넘어가서 괜찮은데 뒤통수 쪽으로부터 부니까 네, 이게 미역이 물 물미역이에요 물미역. 아니 근데 그때 네. 진짜 정말 그 장면을 찍을 때 너무 추웠거든요. 바람도 너무 많이 불고 그게 네. 인조 바람이 아니라 정말 그냥 부는 바람이었어요. 완전 옥상이어가지고 네, 네. 그 컷은 안 쓰겠거니였는데 나오더라고요. 다 썼어. 아니 근데 윤영씨 카트 나올 때 또 뒤에 다 걸리니까 동혁씨 네. 얼굴 우리 또 다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누군가의 얼굴이 그게 좋았나 그래서 그 카트를 쓰셨나. 네. 근데 그게 약간 이별의 느낌이 이제 네. 미역으로 뺨 맞은 느낌.
그렇죠. 그런 느낌이 미역사지 않았나. 아, 미역머리가 그래서 나왔구나. 네,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네네, 여러분 뮤직비디오 많이 검색해서 봐주시고요. 오늘은 아이콘 두 분이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아이콘 팀명이 세 글자잖아요. 네. 팀명이 세 글자인 예전 가수와 팀명이 세 글자인 요즘 가수를 크로스 차트로 이어드릴 거예요. 먼저 팀명이 세 글자인 예전 가수부터 시작합니다. 아, 예! 대사자 in the house! 시그니처 사운드만 들어도 몸이 저절로 반응했죠. 원조 인트로장인 대사자가 팀명이 세 글자인 예전 가수 7위 차지했습니다. 도 흐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팀명이 세 글자인 요즘 가수 7위 공개할게요. 네, YG 보석함에 들어있던 12명의 소년들이죠. 보석 같은 우리 후배 트레저가 팀명이 세 글자인 요즘 가수 7위 차지했습니다. 마이 트레저 흐르고 있습니다. 예, 트레저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통해서 멤버가 선정이 됐고 아이콘도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데뷔가 확정됐고 네. 그리고 지금 최고의 서바이벌 프로그램인 킹덤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대면식 때 우리 준혜 씨는 굉장히 좀 자극을 받았다 이런 인터뷰를 했던데 두 분은 어땠습니까? 지금까지 또 촬영하고 있는데 네, 일단은 되게 많은 아티스트 분들이 나오시고 이제 후보님들도 계시고 선배님들도 계시는데 와 정말 너무 다들 잘하시고 너무 멋있는 무대와 그리고 아이디어들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약간 아 이런 무대도 준비할 수 있구나 하면서 한 번 더 약간 배우고 가는 느낌이 있는 것 네네. 같아요. 윤호 씨가 인터뷰한 거 봤어요? 그 찬우 씨 네. 얘기를 좀 언급해 주면서 어렸을 때 동방신기 뮤직비디오에 맞아요, 맞아요. 나왔었잖아요. 맞아요. 그 얘기하면서 잘 컸다고 하면서 아이콘은 무대 장악력이 정말 뛰어나고 즐길 줄 아는 팀이다라는 영상을 예, 제가 봤거든요. 그런 영상 보면 또 어떤 생각 드시는지 무대 장악력 어때요? 네, 감사하죠. 일단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너무 감사하고 일단 저희는 같이 있으면서 되게 많이 배우고 있어요. 에이. 선배님한테도 많이 배우고 그래서 즐겁습니다. 네, 하면서 네. 그 진한 씨는 스트레이키즈의 창빈 씨하고 네. 앨범 서로 주고 받았다면서요. 네네네. 어떻게 예전에 러브 게임 진한 씨 나왔을 때 제가 그 창빈 씨가 진짜 진한의 찐 팬이다. 네. 이 얘기 제가 전달해드려가지고 뭐 그쵸. 프로그램에서 다음에 만나면 샌드위치 하나 먹자 막 이런 얘기 네네. 영상으로 남겼거든요. 영상 편지 쓰고. 그리고 그런데 네. 그 뒤에 예 후속 스토리 좀 얘기해 주세요. 네. 그 이후에 이번에 아마 처음 본 것 같은데 어머머머 앨범 네. 그러니까 먼저 창빈 씨 온 거예요? 네. 아, 그때는 앨범이 아니었죠. 네. 킹덤 하면서 처음 네네. 봤거든요. 네. 네네. 근데 사실 킹덤이 이제 서바이벌이고 그렇죠. 서로 좀 비밀이 있어서 네. 잘 못 만나요. 서로. 아, 쉽게 대기실에 못 가는구나. 네. 네. 또 가는 게 좀 눈치 보이고 아, 그렇지. 오는 것도 좀 눈치 보이고 네네. 그래서 그냥 눈인사 정도 하고 네. 네. 딱히 대화는 많이 못 나눈 것 같아 아직. 제가 그 브이라이브 보니까 그 창빈 씨는 앨범 네. 주고 받고 했고 성덕 됐다고 막 박수 받고 막 난리 난 거예요. 귀여워. 예, 진한 씨 너무 좋아하니까. 네. 그래서... 그때 아마 인기가요에서 한번 맞아요. 만나서 맞아요. 맞아요. 앨범 맞아요. 주고 받고. 아, 그래서 킹덤에서 못 하고. 네네. 네. 그러면 이제 킹덤에 뭐 대기실 사실 또 찾아가고 이러기가 좀 어려우니까 네. 서로 예 응원의 한마디나 창빈 씨한테 한마디 선배로서 예 응원하고 있다고 한마디 좀 남겨주세요. 네네. 예. 항상 이게 영상 편지로만 네. 아니 왜 가까이 있어서 원격, 얘기를 원격. 하지 못하는가 비대면이야 비대면 아니 왜냐면 서로 누가 좀 먼저 말을 하면 창빈 씨도 약간 그러게요. 낯가리고 네. 진한 씨도 또 막 조금 낯가리고 이래가지고 그럴 땐 형이 다가가는 게 맞죠. 네, 또 한 남겨주세요. 네, 창빈 창빈아라고 한번 해줘. 네. 말 그때도 똑같이 얘기했어. 내가 말을 네. 못 나가지고 아니 처음 봐가지고 아니 네. 창빈아 해줘요. 그래 창빈아 우리 킹덤에서 만났잖아.
네. 이제 친해질 기회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형이 맛있는 것도 사고. 오, 맛있는 거. 말도 많이 먼저 붙여볼게. 화이팅. 화이팅. 와. 우와. 예, 창빈 씨 힘내시고, 예, 진한 씨 네. 화이팅 하시고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팀명이 세 글자인 예전 가수 6위 공개할게요. 네. 이분들의 메가 히트곡 네가 참 좋아를 들으면 박수 세 번 치는 게 국룰이죠. 반짝반짝 주얼리가 팀명이 세 글자인 예전 가수 6위 차지했습니다. 아주 솔직히 그냥 네가 참 좋아. 네가 참 좋아 흐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팀명이 세 글자인 요즘 가수 6위 공개할게요. 절대로 들이댈 수 없는 강력한 그룹이죠. 글로벌 괴물 신인 에스파가 팀명이 세 글자인 요즘 가수 6위 차지했습니다. 블랙맘바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는 킬링 파트가 확실하죠. 에스파는 나야 둘이 될 순 없어. 그렇죠. 역시 아이돌 박사. 아박. 아박. 네. 진한 씨 이거 한번 부탁드립니다. 나오네요. 네. 둘이 될 순 없어. 야, 이 짧은 마디에도 허스키함이 묻어있네요. 아 진짜 너무 멋있다. 이런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진짜 너무 멋있다. 진짜 너무 멋있어요. 네. 근데 이제 킬링 파트 말씀을 드린 거는 이번에 왜왜왜의 킬링 파트는 정말 많은 분들이 동혁 씨의 그 마지막 파트다.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바비 씨는 춤 연습하면서도 그 마지막 파트 들으면서 막 울 뻔했대요. 아니 진짜 그 정도로. 제가 봤을 때 이거 뻥인 것 같은데. 아니야. 진짜로 눈물 날 네. 뻔했대요. 근데 3일에 걸쳐서 엄청 공들여서 또 녹음한 거라고 네, 맞아요. 제가 알고 있어서 네. 그 자세한 디테일 좀 설명해 주세요. 일단은 그 웨베베란 곡 자체를 좀 길게 녹음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파트, 킬링 파트를 이제 녹음을 할 때는 그 곡을 써주신 그 프로듀서 형이랑 작곡가 형님이랑 15분 정도 얘기를 했어요. 녹음 들어가기 전에 감정선을 어떻게 잡으면 좋겠고 어떠한 느낌을 좀 냈으면 좋겠고 한 15분 동안 얘기를 하고 한 3분 동안 좀 가만히 눈을 감고 있다가 지금이요 해서 들어가가지고 불을 다 끄고 다섯 테이크 안에 나왔던 노래. 그래서 진짜 근데 거의 한 세 테이크째 때는 진짜 눈물이 좀 고여가지고 네. 그렇게 녹음을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진한 씨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 우리 만형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만약에 진한 씨한테 그 파트가 만약에 왔다면 네. 진한 씨는 좀 다르게 불렀을까요? 네 달랐겠죠. 근데 네. 동혁이에게 찰떡인 파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준혜 씨가 불렀어도 또 느낌이 또 더 좀 달랐겠죠. 근데 확실한 건 이 파트는 진짜 우리 멤버 어느 누가 가져갔어도 네. 정말 멋있게 잘 소화를 해냈을 것 같아요. 각자 멤버들 가지고 있는 그 감정이 있기 네네. 때문에 네. 진한 씨. 그렇죠. 동혁 씨 살짝 한번 불러주시고 진한 씨가 먼저 먼저 불러주시고 갑자기요? 아, 그리고 진한 씨에도 약간 진한 씨 버전으로 약간 이게 뭐 네. 블랙맘바 버전도 괜찮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한번 같은 파트를 그러니까. 좀 다르게 그러면은 불러주세요. 좀 그래도 제 파트는 네. 많이들 들으시니까 네. 일단 진한 형 먼저 한번 들어보는 게 어떤가. 킬링 파트를 저도 궁금하네요. 아니 그래도 본인이 먼저 원조가 먼저 네 원조가 먼저 해주세요. 먼저 해주세요. 약간 동혁 씨 좀 예. 갑자기 노래 부르니까 음이탈 하는 거 아니야? 아 그럼 좀 약간 낮게 귀엽게 불러주세요. 네. 단 한 번도 사랑하지 않은 적 없죠. 진짜 너무 절절해. 저는 부담스러워서 안 하겠어요. 이러려고. 지나치 한번 해줘요. 약간 아유, 어려운데. 약간, 트롯, 약간 트롯 느낌을 해줘. 단 한 번도. 네. 오. 단 한 번도 사랑하지 않은 적 없죠. 역시 동혁이가 잘해요. 네. 아니 너무 다릅니다. 너무 좋았어. 네. 너무 좋았어요. 네. 이런 기회에 진한 씨 버전 들어보는 그러니까, 거죠. 예, 킬링 파트 두 분 정말 최고입니다. 최고. 최고. 자 계속해서 팀명이 세 글자인 예전 가수 5위 공개할게요.
코요테의 두 글자 제목의 노래는 무조건 히트 친다는 게 K-POP 학계의 정설이었죠. 최고의 혼성 그룹 코요테가 팀명이 세 글자인 예전 가수 5위 차지했습니다. 코요테 순정 흐르고 있습니다. 김종민 씨가 뭐 현재 많은 예능에서 예능인으로 큰 사랑 받고 있는데요. 두 분 나가고 싶은 예능 프로그램 있으면 어필 부탁드립니다. 어떤 거 나가보고 싶어요, 신한이 형은? 나가고 싶은 거요? 네네. 저는 뭐 노래하는 프로그램도 괜찮고 네. 운동하는 프로그램도 괜찮고 진한 씨. 저는 복면가왕에 다시 한번 나가겠습니다. 아니, 제도전. 아니 잠깐만, 근데 왜 다시 나가고 싶어요? 그때 너무 좋았는데. 아 진짜요? 아, 성시경 저는... 씨 노래도 저 그거 한 하루에 진짜 10번씩 들었었어요. 진짜 너무 좋아요. 우린 제법 잘 어울려요. 네, 그 진한 씨 진짜 정말 많이 들었는데 왜 아쉬워요 뭐가? 네, 아 사실 긴장도 좀 많이 했고 또 목 상태가 이런 사실 변명을 대면 안 되는데 네. 네, 안 좋았기 때문에 좀 다시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죠, 그렇죠. 네. 아니 그러면 그때 혹시 준비했다가 못했던 네. 곡 있어요? 준비 뭐 가왕전 데뷔해서 여러 가지 선곡을 하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사실 준비해서 이제 예비 후보곡으로 갖고 있던 건 10곡이 넘게 있어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뭐 곡들을 뭐 해봐도 좋을 것 같고 그 중에서 한 두 소절 가능한 거 지금 가사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네. 진아 씨? 가사 뭐가 있을까요? 두 소절 정도. 뭐 헤이즈님의 예. 뭐 비도 오고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아 그러면 비도 오고 네. 그래서 그 파트 한 두 소절만 네, 저희 음악 아, 살짝 그래요? 내려드릴게요. 너무 기대된다. 부탁드리고 동혁 씨도 또 복면가왕 나왔었잖아요. 아 근데 저도 이 질문 받았을 때 네. 복면가왕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던 네네. 게 너무 아쉬웠어요. 왜냐면 저도 그때 링거를 맞고 올라간 상태여가지고 아, 그래서 그 후보에 있었던 곡을 너무 좋아했던 곡 그 태양 우리 예. 태양 선배님의 그 달링을 부르기로 했었는데 목소리가 안 나와서 결국에 그 노래를 못했어요. 그러면 달링 두 소절만 가능합니까? 아 네 그럼요. 네. 그럼 그것도 이, 그래서 네. 되게 아쉬워서 다시 한번 나가보고 싶었어요. 그러면 달링 두 소절 부탁드리고요. 진한 씨 두 네. 소절 부탁드립니다. 비도 오고 그래서 네, 네 생각이 어, 네. 났어. 요까지 좀 아, 부탁드려요. 네. 오늘 노래 많이 하네요. 네. 비도 오고 그래서 네 생각이 났어 생각이 났어 그래서 그죠 뭐죠? 의미 없지 아 동혁 씨 네. 부탁드립니다 달링 끝까지는 못됐어 널 마지막 한마디도 모질고 독하게 Goodbye. 아 여기 중간 중간에 진한 씨가 약간씩 같이 피처링 해줬어요. 네, 화음을 쌓아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중에 복면가왕에서 두 분의 목소리 네. 또 라이브로 들을 수 있길 바라고 있을게요. 네. 계속해서 팀명이 세 글자인 요즘 가수 5위 공개합니다. 새하얀 꽃잎에 이별 노래도 펜타곤스럽게 잘 만들었습니다. 자체 제작돌 펜타곤이 팀명이 세 글자인 아 요즘 가수 5위 차지했어요. 못다한 말들이 쏟아 왔네요. 맨정신은 아니야 기억이 가물가물해 내 맘은 맘은 왜 자꾸 맘은 멈춰 펜타곤 데이지 흐르고 있습니다. 예, 후이 씨가 곡 진짜 잘 만들죠. 근데 데이지도 꽃이잖아요. 네. 근데 얘 작년 이맘때쯤에 우리 동혁 씨가 너란 바람 따라 그 곡이 부제가 플라워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라디오에 못 나왔잖아요. 네. 그 앨범 때. 네. 그래서 그거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못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잠시 후 광고 뒤에 4부에 너란 바람 따라 곡 만든 후속 스토리를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서현의 러브게임, 금주의 인기가요 탑10, 개그맨 유재필씨, 아이콘의 진한 동혁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 끝난 직후에 영상 보실 수 있거든요. 너튜브 검색창에 아이콘
러브게임 혹은 아이콘 박소현 검색하시면 영상 보실 수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는데 너란 바람 따라 네. 이 자작곡 너무 진짜 멋진 곡이잖아요. 그리고 서정적인 곡이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요맘때 막 추울 때 들으면 너무 좋단 말이에요. 네. 특히 퇴근 시간에 아. 해질 때 들으면 딱 지금이네요. 진짜 너무 좋은 곡이라서 이제 어떤 계기로 만들게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려요. 일단은 곡의 주인공은 팬분들이에요. 네, 네 일단 팬분들이었고 그리고 되게 뭔가 꽃에 비유하고 싶었던 게 좀 많이 컸었어요. 그리고 약간 좀 시처럼 가사를 예. 풀고 싶었고 너란 그리고, 바람 따라 네, 그리고 곡을 작업할 때 되게 금방 나왔어요. 예. 한 2시간, 1시간 만에 나왔었고 명곡의 명곡 네, 시간, 되게 시간. 가사랑 멜로디랑 같이 약간 좀 찰떡으로 나온 것 같아서 저도 예. 그때 쓰면서 좀 놀랐어요. 약간 예. 이렇게 후딱후딱 나오면서 근데 확실히 생각 그러니까 팬들이라는 대상이 확실하게 있으니까 곡이 좀 금방금방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부제는 왜 플라워로 넣으셨어요? 너란 바람 따라 그 가사 내용에서 바람 꽃 이런 구름에 되게 많이 나오는데 네. 그 후렴 가사에 바람과 꽃이랑 약간 함께 흘러간다라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영어로 풀었을 때 그냥 너란 바람 따라 그대로 약간 푸는 것보다는 네. 확실하게 그냥 꽃 그러니까 팬분들을 꽃이 좀 비유한 거여서 그냥 그렇게 해서 그냥 좀 간단하게 심플하게 플라워가 낫겠다 해서 그냥 그렇게 짓게 됐어요. 진한 씨 이 곡 네. 노래 처음 들었을 때 또 본인 파트 부를 때 느낌 어땠습니까? 동혁이가 아마 작업실에서 형 이거 한번 들어봐줘 하면서 가서 들었어요. 네. 그냥 듣자마자 너무 좋은데 녹음하자. 네. 해서 이렇게 빠르게 진행된 네. 것 같아요. 본인 파트 녹음 금방 했습니까? 잘했죠 저. 네, 금방 끝났습니다. 디렉을 그러면 동혁 씨가 네. 그렇죠. 처음이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그래서 네. 그때 가장 헤맨. 아, 나랑 좀 상상하는 게 가장 달랐던 멤버, 좀 헤맸던 멤버 누가 있습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그게 제일 걱정이었어요. 그 준혜가 저랑 아예 보컬 색깔이 완전 많이 다르니까. 다르죠. 예. 그래서 아 이렇게 좀 야 좀 이렇게 살랑살랑한 느낌을 내줄 수 있나 했더니 너무 잘 내줬고 그렇죠. 막힘 없이 멤버들이 약간 자기 목소리의 색깔을 좀 잘 내. 줘가지고 네. 금방 끝났어요 녹음은. 그, 준혜 씨 사실 센 거 진짜 잘하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것도 정말 찰떡같이 소화해주는. 네, 너무 너무 잘해줬어요. 최고의 보컬이네요. 네. 예. 그리고 예, 뭐 이제 사실 펜타곤 하면은 후이 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다섯 장이라고 트롯 예, 팀으로 또 뭐 거기도 서바이벌로 해가지고 많은 활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두 분 제가 트롯 듣고 싶어가지고 또 트로트 하면 동혁 씨잖아요. 어느샌가 트로트 하면 제가 됐나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한 두 소절 정도만 네. 트로트 예, 부탁드립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려 트로트를 많이 모르는데 네. 아, 요즘에 꽂힌 노래가 하나. 궁금하다, 요즘 궁금하다. 요즘 거, 요즘 거. 5, 6, 7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아 이거 네, 이 노래 가사말도 그렇고 뮤직비디오 너무 재밌어. 아, 그죠? 이거 춤 있잖아요. 이거 완전, 완전 최고예요. 완전 최고. 네. 지단 씨 혹시 네. 트로트 두 소절? 저는 네. 그러면 좀 네. 좀 올드스쿨로. 서정적이게. 올드스쿨. 올드스쿨 예전 거 해줘요. 예. 엄마 나 이러지 마세요. 뿜뿜. 네. 여기까지. 아쉬워. 아 진짜 잘하는데 너무 음색이 너무 찰떡인데 진한 씨 아시죠? 모든 네. 음악이 여기 가면 고급스러워지죠. 네. 약간 R&B스러워지죠. 네, 진짜 잘해. 자 계속해서 팀명이 세 글자인 예전 가수 4위 공개할게요. 인도풍 장르의 음악하면 자연스레 떠오르는 그룹이죠. 개성 강한 샤크라가 팀명이 세 글자인 예전 가수 4위 차지했습니다. 샤크라한 흐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팀명이 세 글자인 요즘 가수 4위 공개합니다. 노래면 노래, 퍼포먼스면 퍼포먼스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아티스트죠. 힙한 마마무가 팀명이 세 글자인 요즘 가수 4위 차지했습니다.
마마무 힙흐르고 있습니다. 아이콘 자체가 굉장히 힙한 팀인데요. 그 중에서도 요즘 멤버 중에 가장 힙한 멤버 누가 있습니까? 원래는 이제 힙합 하면 이제 바비형 대표적이죠. 네. 근데 아 요즘에는 윤영 형이 그렇게 힙해요. 아니 윤영 형이 그렇게 힙해요. 아니 윤영 씨 그 송셰. 네, 송셰. 진짜. 거의 뭐 요리사라고 셰프라고 할 만큼 그 너튜브가 엄청나게 조회수 네, 높더라고요. 네. 요즘에도 계속해서 요리해주고 해요? 네, 아니 전에는 그래도 이제 좀 유튜브도 하고 네. 이제 팀내 약간 그런 거를 좀 자기가 맡는 네. 그걸 캐릭터 이미지 때문에 약간 그랬어요. 뭔가 좀 흉내만 내는 느낌이었는데 네, 네. 지금은 진짜 요리사 같아요. 진짜 송셰프야 진짜로. 네. 너무 맛있어요. 네, 네. 요리도 잘하고. 그렇죠. 네. 요즘에도 계속 먹어봐도 맛있어요? 네, 네. 확실히 요즘에는 네. 좀 많은 분들이 따라할 수 있게 네. 좀 쉬운 레시피로 네. 많이 만들더라고요. 네. 최근에도 아, 뭐 해줬어요? 네, 최근에 참깨 소스 있잖아요. 참깨, 참깨 네. 소스 드레싱 있잖아요. 네네, 오리엔탈 드레싱. 네. 네네. 그걸로 만든 라면을 넣은 무슨 파스타를 만들어줬어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라면인데 네. 파스타 맛이 나요. 아 라면인데? 네. 그러니까 면만 라면 면발을 네, 쓰고 네. 소스는 라면 스프 안 쓰고 다른 드레싱 하는 거죠? 아니요 라면 소스가 라면 스프가 들어갈 거예요. 들어가요? 들어가는데도 파스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거 뭐야? 막 이랬었어요. 우유 없이 크림 파스타 만드는 법이라고 자기가 뭐 아마 너튜브에도 올렸을 거예요. 그렇죠. 네. 여러분 그 조회수가 어마어마합니다. 요리 관심인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동혁 씨는 만약에 너튜브 어떤 컨텐츠를 한다면 어떤 거 하고 싶어요? 저는 춤을 좀 추니까 춤 너무 좋다. 네, 춤 컨텐츠도 해보고 싶고 맞아, 그리고 맞아. 약간 좀 아이콘뿐만이 아니라 우리 YG 안에서 네.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어떻게 음악 작업을 하고 있는지 네. 약간 옛날에 했던 그 YG TV 네네 약간 그런 브이로그식의 약간 유튜브를 너튜브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진짜 춤도 가르쳐주고 음악 만드는 것도 좀 가르쳐주고 그러면 너무 좋겠다. 제가 뭐 가르칠 아니 춤선생 이제 네. 공개하는 거죠. 네. 아 근데 그 V나잇은 네. 예 언제쯤 사실 전 네. 그거 너무 좋아했는데 그러니까 저도 라디오 너무 좋아해서 시작했는데 저희가 안 그래도 한번 이제 크리스마스 때였나요? 우리 네. 그때 멤버들이 함께 했었는데 너튜브에 올라오기도 했는데 지금 약간 킹덤이며 컴백에 네. 약간 정신이 없어서 그쵸. 조금만 좀 이렇게 네, 정리가 되면 바로 또 V나잇으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기다려도 되는 거죠? 아 그럼요. 그럼요. 네, 만약에 못할 거면 미리 말해. 우리가 마음에 준비를 하고 있게. 우리가 아니, 네. 네. 곧 돌아옵니다. 아, 곧 돌아와요. 네. 네. S순 S. 예, 네, 돌아와요. 그러니까 뭐 킹덤이 일단 뭐 상반기는 이제 다 보내야 되니까 네. 여러분 이제 하반기 이후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예. 진한 씨 혹시 하고 싶은 컨텐츠 있어요? 저는 아우 진한 씨 우리 주짓수하고 이런 걸 좀 봐야 되는데 아우 진짜 너무 멋있는데 요즘에는 주짓수를 안 하고 네. 안 하고 있어서 네, 네. 저는 운동을 열심히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헬스 유튜브 헬스 그래 같이 하는 거요. 같이 뭐, 약간 뭐 멸치 탈출 뭐 이런 거 딱 나네. 네. 제가 봐야 되겠네요. 이 새로 시작한 사람들을 위해 네. 그렇죠. 네, 같이 보면서 할 수 있는 운동. 네 제가 뭐 그런 헬스 유튜버에 비빌 순 없잖아요. 아, 그러니까, 체형이 다르니까. 예, 또 우리 진한 씨도 운동하는 모습 네. 진짜 멋있거든요. 나중에 그런 컨텐츠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하고 싶다라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예, 하고 싶다라는. 네. 네. 계속해서 팀명이 세 글자인 요즘 가수. 계속해서 팀명이 세 글자인 예전 가수 3위 공개할게요. YG 힙합 역사의 산증인들이죠. 리얼 스웩 진우션이 팀명이 세 글자인 예전 가수 3위 차지했습니다. 진우션 말해줘 흐르고 있습니다. 피처링 엄정화. 이게 YG에서 나온 춤이잖아요. 이 네. 팔을 흔들어주는 이 춤 정말 추억의 춤이잖아요. 네. 이번에 왜왜왜에서 포인트 안무가 여러 파트가 있는데 이번에 막 누워서 노래 부르고 그죠? 네, 그 생전 처음 해보는 거 아니에요? 누워서 부르는 거. 그쵸. 어때요? 누워서 그때 물론 준혜 씨 파트긴 한데 네. 완전 누웠을 때 어때요? 잘하던데요. 네, 근데 진짜 잘하던데요. 원래 발성 연습할 때 네. 누워서 하기도 하잖아요. 혹시 호흡할 때. 네. 네. 그래서
잘 연습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볼, 괜찮아요. 네, 좋아요. 그리고 손끝 이거 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네, 그런 포인트 안무는 마음에 들어요? 아, 네, 너무 마음에 들죠. 이번에 저희 외외외 신곡에 포인트 안무가 좀 많아요. 네, 많아요.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약속 댄스라고 네. 이제 약속하는 손가락을 내밀고 그리고 가슴 속에 이렇게 묻는다 네. 하는 안무도 있고요.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제가 떨어지는. 어, 그래. 어, 곡이 완전 킬링 파트야. 진한 씨 그 네. 파트. 야. 아, 진짜. 그 뒤에 동혁 씨 서 있고. 네, 맞아요. 다 보셨네. 아, 당연하지. 일자로 딱 섰을 때. 네, 맞아요. 진짜 킬링 파트.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무 많이 많이 봐주시고요. 네. 계속해서 팀명이 세 글자인 요즘 가수 3위 공개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한층 더 성장하고 성숙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1년 동안 이를 갈고 컴백만 기다렸습니다. 이유 없이 그냥 좋은 아이콘이 팀명이 세 글자인 요즘 가수 3위를 차지했습니다. 지켜주지도 못했지 너란 것 배가 깊을 타오르던 우리 모든 게 하얗게 채만 남았죠 사랑했어 사랑으로 인연 바로 이 곡입니다. 왜왜왜가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진한 씨가 마지막으로 개인 컷 뮤직비디오 촬영했는데 막내가 네. 기다려줘가지고 힘이 났다고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테이크 세 번 만에 성공했다고 네. 그 인터뷰 봤는데요. 어떤 힘이 어떻게 났다는 거예요? 막내가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네, 제가 마지막으로 촬영을 한 게 새벽 3시인가 4시 이랬거든요. 아이고야. 새벽 3시. 네. 그런데 이제 찬우가 뭐 별 얘기 안 했는데 기다려주겠다고 그래가지고 힘이 나요. 네, 그래서 제가 직접 맛있는 걸 사주진 않았지만 네. 회사 카드로 네. 맛있는 걸 아 그래 그 마음이 있으니까 네. 아 회사 카드로 맛있는 거 뭐 사줬어요? 편의점 아우 뭐가 중요해요. 네, 네. 아, 카드. 그때 동혁 씨는 집에 가고 없었어요? 아 저는 일단 진한 형 얼굴도 안 보고 도망갔죠. 아이고 도망갔죠. 바로 바로 아 왜냐면 또 그날 제가 1번으로 찍었어가지고 너무 피곤했어가지고 아 네. 그러니까 처음과 마지막이 네, 네. 있었군요. 네, 순서가 아, 저 그 동혁 씨 물 이렇게 차오르는 장면 네. 있잖아요. 근데 네. 보니까 바지단이 한 뼘 정도가 이렇게 물이 다 차가지고 젖었더라고요. 네, 네, 그거는 뭐예요? 스물스물 물이 거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 세트 안에 물을 진짜 직접 가득 채워놓고 일부러 그런 거구나. 네. 그러니까 의미를 좀 담고 싶어서 근데 네. 물을 좀 따뜻한 걸 준비해 주실 줄 알았는데 차가운 물을 준비해 주셔가지고 어머머 아니 근데 왜 그 차가운 물에 약간 발을 좀 담가 놓고 있으면 붓기가 빠지잖아요. 네. 처음 슛을 들어갈 때 얼굴이랑 나왔을 때 얼굴이 다르더라고. 아, 그래서 자동 붓기가 이렇게 싹 빠져가지고. 그래서 차가운 물. 아니 네. 그럼 얼마나 있었던 거예요? 거의 신발 담그고. 거의. 그러니까 근데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많이 힘들어가지고 네. 한 번 들어갔을 때 한 다섯 테이크씩 찍고 해가지고 네. 한 1시간 정도 안에 있었던 거 같아요. 아이고. 한두 시간까지. 네. 아, 그 한두 시간 물 찬물을 담그고 있으면 얼굴에 이게 붓기가 빠지는군요. 네. 마지막에는 발가락에 감각이 없더라고요. 아 진짜 그 마지막 씬에 불 막 앞에 나잖아. 전체 네. 샷에 네. 그때는 좀 따뜻했어요? 그날이 진짜 추운 날이었는데 네. 추워 보이더라고요. 막 진짜 의상도 그렇게 두껍지가 않아서 네. 그게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아 불 불 요 앞에 붙어가지고 네네. 오히려 네. 그 너무 좋았어요. 그건 리얼 불이었죠? 네 진짜 네. 불이었어요. 네. 우리가 모르는 아까 뭐 바람 불었던 거 이런 다 얘기했지만 뮤직비디오 우리 모르는 혹시 아 이거 좀 고생하고 여러 번 갔다 하는 씬 있습니까? 저희 그 흰색 셔츠를 입고 네. 이제 2절 후렴 때 나오는 그 안무하는 네. 씬 네. 촬영했는데 거기가 그 건물 옥상에서 찍었는데 네. 되게 높은 빌딩이었어요. 아... 근데 그날도 되게 많이 추운 날이었고 바람이 네. 부는 날이었는데 그 미역된 네. 날 아니에요? 네 제 미역머리가 생긴 네. 날이죠. 네. 그때는 정말 너무 추워가지고 스태프분들도 진짜 그냥 원래 한 번 보고 모니터하고 좀 구도도 받고 이래야 되는데 네. 거의 한 번에 한 8번 그냥 쫙 가고 고생하신다고 이제 끝나 확인도 안 하고 내려오면 안 찍어놔 일단 내려와서 확인해 왜냐면 거기 올라가서 일단 내려오면 안 돼. 네. 그래서 한 번에 가자. 네. 일단 찍을 거 다 찍어놔. 약간 이런 거였습니다. 정말 미친 듯이 달린 씬이군요. 네. 그 씬이 맞아요. 아주 표정이 보면은
표정의 그런 각오들이 이렇게 보여요. 알고 보면 보여요. 엔진하면 안 돼. 정말 바람에 사람이 날아갈 수 있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아무리 하다가 진짜 바람에 날아갔거든요. 몸이 막 밀려 밀린다고. 네, 날아갔다고요? 네, 네, 밀려요. 정말 춤추다가. 그때 진한 씨 표정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너무 평온해. 그러니까 표정이 지나치는 네. 진짜 무슨, 아, 저요? 다 내려놨어요. 그때 내려놓은 표정이 무슨 생각이 있습니까? 맞아요. 너 진짜 아시네요. 네. 저는 진한 씨 딱 보고 아 모든 걸 내려놨구나 그 생각했어요. 그냥 한 번 결정을 딱 치고 네. 평안해지죠. 마음이 승화시켰다. 승화시켰어. 뭐 춥지도 않은 것 같고 완전 네. 내려놨고 우리 동환 씨는 미역된 날이고 동현 씨 네. 미역된 날이고 아 그쵸. 여러분 왜 뮤직비디오 많이 봐주세요. 계속해서 팀명이 세 글자인 예전가수 2위 공개합니다. 음악은 강렬하게 얼굴은 화사하게 원조 꼬미난 밴드 클릭비가 팀명이 세 글자인 예전가수 2위 차지했습니다. 100점 무패에 흐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팀명이 세 글자인 요즘 가수 2위 공개할게요. 노래 잘하는 애 옆에 노래 잘하는 애의 향연 무대 위아래 갭 차이가 어마어마한 비글돌 B2B가 팀명이 세 글자인 요즘 가수 2위 차지했어요. 비투비 너 없인 안 된다 흐르고 있습니다. 이번에 킹덤 준비하시면서 만났죠? 네. 네, 잘 해줬어요? 자주 못 만났어요? 어때요? 아니 저희도 되게 오랜만에 뵙는 선배님이셨고 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네. 선배님이어가지고 봤는데 네. 너무 웃기는 거예요. 너무 재밌죠? 근데 무대가 딱 시작이 되면은 네. 다른 분들이 오신 것처럼 네. 다 싹 바뀌셔서 맞아요. 아, 한 번 또 약간 반했습니다. 아, 네, 맞아요. 어떤 형한테 가장 반했습니까? 저는 일단은 궁금해요. 그 은광 선배님이랑 예. 아, 은광 그다음에 그 육성재 선배님도 되게 좋아하고 예. 민혁 선배님도 되게 좋아하는데 네네. 육성재 선배님은 안 계시고 예. 그래서 민혁 선배님 뵙고 되게 그래요. 신기했어요. 뭐가 보는 느낌이에요. 진짜 민혁 씨하고 서은광 씨는 정말 따뜻하고 그래서 네. 후배들도 잘 챙기는 맞아요. 스타일이어서 맞아요. 앞으로 또 좋은 관계 네. 예 혹시 메시지 남기고 싶어요? 아, 직접 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더 좋겠죠. 예. 자, 이제 1위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팀명이 세 글자인 예전 가수 1위 공개합니다. 팬송마저 대중의 사랑을 듬뿍 받은 명불허전 국무인 그룹 GOD가 팀명이 세 글자인 예전 가수 1위 차지했습니다. 축하 축하. 여기저길 봐도 하나색 풍선이 밝게 웃는 너이지 그래 바로 이거지 GOD의 힘이지 열려있어 언제든 들어와도 되는 걸 더 이상 부럽지 하늘색 풍선 흐르고 있습니다. 이거 뭐 GOD의 너무 유명한 팬송이라서 얼마 전에 아이콘이 데뷔 2000일을 맞았습니다. 축하드려요. 아, 감사합니다. 2000일. 네. 그래서 제가 브이라이브 방송하는 것도 봤고 소원 비는 장면도 봤는데 우리 진한 씨는 아이코닉 만나고 싶어요. 네. 그리고 동혁 씨는 콘서트 하고 싶어요. 뭐 이런 네, 얘기 했었잖아요. 맞아요. 조금 구체적으로 아이코닉을 어디서 어떻게 만나고 싶습니까? 뭐 팬미팅도 있고 뭐 많이 있잖아요. 그죠. 사실 근데 일단 볼 수만 있다면 어떤 곳에서든 상관없습니다. 네. 뭐 콘서트도 너무 하고 싶고 네. 그럼 팬미팅도 하고 싶고 뭐 소소하게 또 사인회라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네. 이게 아직 안 되니까 그렇죠. 네, 보고 싶네요. 네 그리고 동혁 씨는 콘서트 네 그렇죠. 저희가 어쨌든 음악 방송 무대도 그렇고 콘서트도 그렇고 이제 팬분들이 되게 계셨던 자리가 되게 많은데 요즘에 없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올라왔던 이제 너튜브에 올라와 있는 그런 콘서트 영상들도 보면서 와 코닉이들이다 하면서 콤배트 보면 약간 되게 괜히 설레고 보고 싶고 약간 이런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쵸 무대를 할 때가 제일 보고 싶죠. 콘서트든 음악방송이든 네. 빨리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아이코닉도 같은 마음입니다. 많이 보고 싶죠. 잠깐만요. I promise to tell the truth,
에너지 받으시오. Check this out, yo. 금백기가 무색할 만큼 더욱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보여준 14년차 아이돌 빛나는 샤이니가 팀명이 세 글자인 요즘 가수 1위 차지했고요. 동콜미 흐르고 있습니다.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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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 너무 오랜만에 저랑 같이 방송했는데 동혁 씨 어땠습니까 오늘? 아 일단 너무 오랜만에 뵙는 두 분 다 뵙고 그리고 특히 소연 누나 너무 아, 보고 싶어서 저희가 네 진짜 러브 게임 꼭 나오고 싶다고 저희가 다 말씀드리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또 너무 반갑네요. 네, 네 진짜 너무 오랜만에 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진아 씨 오늘 어땠어요? 네 일단 누나를 너무 보고 싶었어요. 네. 뭐 라디오도 당연히 라디오지만 올해는 저희가 라디오 특히 네. 러브게임은 네. 자주 나올 수 있도록 네. 아 진짜요? 제가 네. 한번 힘써보겠습니다. 힘써보겠습니다. 아 진짜로? 제가 좋은 소식 들고 오겠습니다. 진짜 저는 정말 부상 없이 킹덤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고 사실 즐겨주세요. 네. 우리는 사실 순위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즐기는 모습을 보고 네. 싶은 거거든요. 다치지 않고. 예, 네, 그래서 즐겁게 마무리하시고 하반기에 좋은 앨범으로 예, 곡 쓰고 있죠, 동혁 씨? 아, 그럼요. 예. 지금 많이 쌓여 있습니다. 오픈하고 싶어가지고. 행복해요, 행복해요. 또 진아 씨가 또 힘 써준다고 했으니까 러브 네. 게임에서 또 하반기에 꼭 만날 수 있길 네.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코닉 사랑해요, 귀엽게 부탁드려요. 카메라 보시고. 둘, 셋. 아이코닉 사랑해요. 안녕. 박소연의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 사랑 노래. 소연의 러브 게임.